오늘요, 새로운 곳 장소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뱅에가 좀 나온다는데 상황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장소가 엄청 편하고 가족들끼리 와도 애기들 데리고 와도 좋겠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테트라도 좀 힘들고 이래서 좀 편안한 장소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여기서도 잘 나오면 한편 올릴게요. 댓글에 빵가루 만드는 방법 알려달라는데 보이시죠? 대신 붓고 물 붓고 저 내 통도 내도 이런 소리 바쁜데 통을 준비해놔야지. 통을 준비해놓고 뚜껑 있는 통 꼭 하세요. 안 그러면 말라가지고. 지금 보이시죠? 물 조금 부어가 저렇게 묻히듯이 약간 묻히는 느낌으로 섞어가지고 물 꼭 짜면 돼. 물 안 나올 정도로 꼭 짜면 돼요. 좀 더 짜라. 오늘 바람 많이 불어서 좀 더 짜야 된다. 그래, 좀 짜보라.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저러면 지절로 퍼져가지고 저기 돼요. 아주 쓰기 좋은 농도가 돼요. 빵가루 이렇게 만듭니다. 무슨 소리 한다고? 아니 다른 다른데 짜장면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콩알보다 조금 더 크게 네. 뭉쳐서 쓰면 됩니다. 한 요 정도 크기로 해서 뭉쳐갖고 네. 내 손이 물이 있으나 뒤져버리 지려집니다. 다 찍으래. 네. 오늘 새로운 장소 새로운 곳에서 뱅에 돔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엄청 편안한 곳이고요. 아휴 이제 연식이 있어서 편안한 곳이 좋네요. 그렇게 웃지 마라. 뱅신 가지고 떡밥 만들 거고요. 떡밥 만들어 놨고요. 목줄은 아라나미 목줄 양팔로. 여기는 아직 처음이라서 어떤지 잘 몰라서 양팔로 시작해 볼게요. 이런 씨. 황어가 왜 그렇게 힘을 써? 어? 아이씨 또 땡겨줘야 되나? 알아서 해결할 수 있나? 에휴 초장부터 말수. 야야야야 제가 왜 물어? 야 좀 들고 있어라. 아 내 집 다 부끄러. 야야야야 구멍이 들어간다. 어이 들어가 뺐다. 안 들려. 왜 안 들려, 씨. 상어가 이렇게 숑숑하게 만들어? 응? 목 떨어졌어. 어쨌든 욕 봤다. 어쨌거나 잡았잖아. 좀 작긴 하네. 어? 방생 사이즈. 방생. 일단은 그래, 알았어. 욕 봤어. 수가 없다 여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빨리 꺼내는 방법밖에 없다. 아 물색 좋다. 고기는 안 예쁜데 물은 진짜 예쁘네. 고기는 너무 작다. 큰 거 좀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응? 아유 아가야 이쁘다. 가마라 빨리 가마라. 아이고 낚싯대. 야씨 촬영하기 최악의 장소인데. 우와 크다. 야 좋다. 야 이쪽으로 와. 야 그 통에 담아. 통에. 야 그 통에 담아. 내가 한꺼번에 두 개를 뭐해. 야 한꺼번에 두 개를 뭐해. 그래서 그래. 오 시야 좋다. 목도리 달아야 되나 보네. 알았어. 줄을 풀어. 줄을 풀어. 지랄 같네. 풀어. 한참 있어봐. 응. 땡겨봐. 응? 땡겨보라고. 안 나오는데? 언제까지 받고 있을 거야, 지금? 넘어가지도 못하고 넘어가가 될 일 아니야. 응? 지가 박았는데, 너? 지가 박아. 줄을 확 풀었나?
나와야 되는데 지금쯤. 사이즈 좋으니까 봐야지. 야 저쪽 이쪽 수거 친다. 포차 쓰고 있자 계속. 응? 계속 포차 쓰고 있어. 좀 이따 있어봐. 아 여기 이게 너무 커서 좀 밑에는 좀 덜한데 그죠? 응. 나올 생각을 안 하네. 그래. 아, 크더라고. 낚싯대를 나를 줘봐. 응? 낚싯대를 나를 줘봐. 누가 누가 될 일이가? 이쪽에서 당겨볼게. 자, 자, 줘봐. 여기는 안 나온다, 야. 아이고, 내가 끝부터 이야기할게. 아, 어, 천천히 이러고 있어. 아까 봐라. 뱅이가 지금 밑에 많이 있는데, 아까 위에 부상을 하더니, 이제는 밑에 좀 많이 부상을 하고 있어. 밑에서 부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목줄 1m 해갖고, 바늘에서 한 30 정도에, 20에서 30 정도에 G8 뽕돌 하나 달고 하는데, 아까 거는 돌에 박혀가 결국은 원줄 터졌습니다. 몸 빼냈습니다. 아, 아쉽다. 많이 아쉽다.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재도전. 어, 이제 다 했어. 한참 걸려. 전화기 꺼내는 시간이 오래 걸려. 앉아. 괜찮네. 어, 그칠할란 아니네. 구이용은 되겠네. 어, 욕 봤어요. 오늘 잘 잤는데. 근데 빼내줘야 돼요. 배 아파. 되나? 그래. 아프다고. 아까 봐라. 한 짐 밑에 길이는 얼마나 잡아야 돼요? 먹기는 1m. 한 짐방 파전데요. 여기도 씨알 생각보다 씨알 좋고요. 뻥들 하나 달았어요, 그래가. 이게 한 마리는 애쉬 그늘이 잤습니다. 이게 한 마리는 30쯤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두 마리는 터뜨렸어요. 엄청 큰 거. 오전 조항입니다. 예, 다섯 봉투 하나 달았어요. 여기도 괜찮네요. 자리도 편하고. 아, 따사 물을. 와, 이런 사이 좋다. 물을 자주 갈아줘야 돼. 야, 얘도 큰 거 있네. 응. 그러니까. 어, 우리 애 처음 왔는데. 응. 물 버리고 다시 담아주고, 아니면 물에 담가 놓든지. 물에 담가 놓든지. 자주 자주 갈아요. 안 그러면 죽어요. 안 먹어. 이거는 다른 똥 먹는 거 아니야? 찌개 좀 먹지. 몰라, 나 회만 먹어봐가지고. 생해돔은 매운탕 끓여 먹지 않나? 매운탕 끓여 먹기도 하고요. 구워 먹어도 맛있어. 구워 먹어도 맛있고. 이거는 양식이 안 되는 거라서 자연산밖에 횟집에 가도 잘 없어요. 와, 아, 많이 잡으셨네. 손맛은 좀 봤고요. 터뜨린 거, 큰 거 넣으면 다 터졌고요. 큰데 이게 긴 꼬리예요? 아니요, 긴 꼬리는. 아, 돔이에요? 긴 꼬리는. 바람이 쪽에 까만. 어, 없는데, 긴 꼬리 없는데 오늘. 어. 여기 보면 요렇게 새카만 게 나와 있어. 아, 그게 긴 꼬리. 응, 응. 긴 꼬리 없어. 안 된다. 크다. 29.5. 30 안 된다. 29.5. 센치 같다. 오늘 조항입니다. 많이 써먹었습니다. 니 해라 니. 떨어졌나? 더 감아라. 줄을 더 감아라. 바싹 감아 털이 떨어버려. 바싹 감아 털이 떨어져. 좀 더 감아야 잡히지. 그게 잡히나. 좀 많이 감으면 더 잡혀. 누가 뭐 공기를 마시면 죽지. 힘 못 쓴다. 잘났다. 보이스래. 야, 목줄 갈아야 되겠다. 얘. 바닥까지 깔아놓자구나 또. 왜다? 그게 나는데 뭐. 욕 봤슈. 앉아 됐다. 아이고, 진짜 오늘 몇 시간 만에 이거 처음 저것도 알라. 아이고, 고집은 세지요. 가자해도 가지도 않죠. 미치겠어요. 잡아야지 자기를. 뒤죽겠는데 안 나오는데 가야지. 나오잖아 봐라. 이제 이쪽 한다니까. 시시는 무슨 시시는 씨. 재미도 없는데. 어? 그 주제에 바늘 먹었어? 응. 항생이나 하시오. 안돼. 왜? 그 아저씨 조여진다며. 언제 다 잡아줄래? 그래도 그 아저씨 작은 거 그런 거 하겠냐? 어쨌든 첫수 축하. 응.
축하할 힘도 없다. 몇 시간을 햄 뺐어. 금방 갈았으면 됐지 뭐. 안 떨어지지. 큰 것도 안 잡으면 있어. 씨. 사람 시급 시키고 오라. 하나 많이. 시끄러워. 씨. 열받아서 네 물에 보고 싶다. 씨. 아니, 열받아서 물에 밀어보고 싶어.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짜증나게. 아, 설레가 있다. 응? 약간의 그걸 견제를 해줘야 되구나. 아, 됐다. 아니고, 니가 땡기니까 물었잖아. 딱 물고 있더라니까. 물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가져가고. 아이, 알라도 많이 나온다. 아이고, 축하한다. 아이고, 봐라. 어, 목줄 봐라. 길게 하니까 나온다, 카이. 축하한다. 빨리 방생해라. 죽인다. 네, 어제는 지금 입질이 좀 잘하던데, 오늘은 진짜 입질 안 해요. 와. 이쁜 풍경 좀 비드릴까요? 저기가 스카이워크인데, 스카이워크 동산인데, 진짜 올라가면 너무 이쁘게 해놨어요. 공기도 너무 좋고. 응. 아, 여기는 한진 방파제입니다. 어제 입질이 잘하더니 오늘은 영 안 좋으네요. 오늘 재도전하는데 완전 깡 됐어, 완전히. 아, 좀 더 잡아보고 가보려고요. 짠채 몇 마리 잡아가요. 좋다고 저 넣어놨다가 지금. 나 또 방생한다고 내를 또 보고 찍으라네, 지 착하다고. 더럽 죽겠어, 진짜. 맨날 귀찮게 해서. 안 나오노? 에휴, 썬남만한 거 잡아 넣어놓고. 썬남 맞진 않다, 그래도. 그 또 방생한다고 또 찍으래. 아, 나 진짜 저 때문에 미치겠어.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에이, 시끄러워.